자. 그래서 이제 약간 메이저리그의 역사로 가는데요. 그 메이저리그가 이제 미국의 건국초 그 동부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중심이 보스턴, 뉴욕, 볼티모어였어요. 이때는요, 뭐 미식 축구도 농구도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뭐 약간 축구, 럭비, 크리켓, 라운더스 뭐 등등 약간 그 영국식 스포츠가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스포츠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이민자들 대부분이 크리켓보다는 라운더스가 더 인기가 있었던 영국의 중북부 지방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1830년대 보스턴에서 이 라운더즈를 모방한 타운볼 경기가 좀 있었고요. 이제 1834년에는 그 필라델피아에서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는 뭐 뉴욕. 그래서 조금씩 다 이제 다른 형태의 타운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지금의 야구고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중엽에는 미국 각지에 그건 보급이 돼가지고 당시 이제 야구는 미국 전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생활 스포츠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국기로서의 그런 스포츠의 토대가 됐고, 그래서 양팀의 공격과 수비가 이제 9이닝으로 한정돼요. 헨리 카드워크가 규칙을 대폭 개정을 한 거지. 1857년에. 그리고 1867년에 윌리엄 커밍즈가 이제 커브는 공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공을 뭐, 이렇게 슉 던지면, 공이, 이렇게 회전이 걸려요. 이렇게 회전이 걸려가지고, 슉, 뚝 떨어지는. 그뚝 떨어지는 변화가 있죠. 요즘 류현진 선수가 많이 연습하는 그 커브. 그래서 그 투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타자들이 막 1점도 못 뽑는 뭐 셧아웃 게임도 뭐 있었고. 그래서 이제 투수들한테 제한이 가해지게 돼요. 베이스 온 볼스 규칙이 정해져요. 그래서 이제 1869년에는 신시내티 레드스타킹스 그 최초의 프로 야구팀이 창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875년 신시애티, 세인트루이스, 루이스빌 등뭐 각종 도시에서 프로야구 팀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탄생한 게 내셔널 리그예요. 내셔널 리그고 1882년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새로운 리그가 만들어지고 이게 1901년에 아메리칸 리그가 돼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일하게 스포츠 리그는 이제 내셔널 리그하고 아메리칸 리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제 크리켓은 영국의 폼 잡는 얼간이들이 하는 오락 활동이지만 야구는 카우보이들의 일대의 격투 정신을 기반한 스포츠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NBA도 NFL도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1900년대가 돼요. 자, 1900년대 바로 이 사람이 나오죠. 베이브 루스. 이 베이브 루스가 나오게 돼요. 자, 이 베이브 루스. 베이브 루스는요, 약간 그 자기는 공을 치는 걸 가장 좋아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프로리그인 내셔널 리그하고 아메리칸 리그가 이제 프로 스포츠로서의 자생력이 좀 어느 정도 생겼어. 그래서 이제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도전을 하는데 그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가 되고, 근데 처음에는 월드 시리즈도 없어요. 처음에 월드 시리즈가 없었던 게, 내셔널 리그가 아메리칸 리그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그 리그 사이에 교류전도 없었고, 월드 시리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914년 7월, 그 유명한 베이브 루스가 이 보스턴 레드삭스에 입단을 하면서 야구의 그 역사가 좀 바뀌게 돼요. 왼손 투수 겸 타자였어요. 그래서 베이브 루스는 처음에 이제 투수하고 타자를 겸업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워싱턴 세너터스의 그 월터 존슨과 함께 그런 이제 최고의 투수가 돼요. 그런데 당시 그래서 이제 그 월드 시리즈가 이제 처음 열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때 월드 시리즈에서도 베이브 루스는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해요. 많은 활약을 하고 그러는데 뭐냐? 1920년 베이브 루스가 당시까지는 비인기 팀이었던 뉴욕 양키스로 트레이드가 돼요. 하지만 이 계기로 인해서 베이브 루스는 뉴욕 양키스를 20세기 최고의 스포츠 팀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 루스 역시 미국 최고의 스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그 밤비노의 저주예요. 이때부터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뉴욕 양키스는 숙명의 라이벌이 됐고, 보스턴 레드삭스는 이 밤비노의 저주로 인해서 1918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86년 동안 한 번도 월드 챔피언을 오르지 못해요. 자, 그리고 1920년대, 1930년대에는 뭐조 디마지오, 루 게릭 이런 선수들이 이제 뭔가 이제 시각적으로 화려했던 홈런이라는 요소가 추가되면서 이게 야구의 꽃으로 정착이 돼요. 베이브 루스가 그래서 홈런으로 굉장히 좀 이름을 많이 날렸죠. 통산 714개의 홈런을 날리면서 여태까지 이거 역대 세계 3위 기록이에요. 베이브 루스 역대 3위 기록. 그래서 이제 수많은 룰들이 개정이 되면서 1960년대부터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이제 상업 컨텐츠로서의 그런 입지를 굳히면서 이제 새로운 팀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팀들이 늘어나면서 또 기존 팀들이 막 서부 지구로 막 이동해요. 막 뉴욕 자이언츠, 브루클린 다저스 이런 팀들이 로스앤젤레스로 가요. 네, 캘리포니아로 가요. 그래서 1969년 리그가 확대될 때의 규모는 양대 리그가 각각 10개 팀씩 총 20개 팀이 돼요. 그리고 1977년 총 28개 팀이 되고요. 그후 이제 1998년인가 99년 이때부터 1997년 이때부터 총 30개 팀이 된 거예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트 로즈의 시대가 열리는데, 1970년대 프로 미식 축구 리그 NFL이 생겼어요. NFL이 생겼고, 1965년 당시 NFL, 이 내셔널 풋볼 리그는 MLB의 인기의 한 반밖에 안 됐던 그 시대예요. 그래서 NFL은 메이저리그의 인기를 따라잡기 위해서
딱 메이저리그 시즌을 피해서 9월에 리그를 시작해서 2월에 끝내요. 그리고 이제 공업 대도시 지역들 다 피해서 미국 전역에 지방 소도시나 남부 지역에 연구를 좀 많이 정착을 시켰어요. 그래서 야구는 이제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 동부 지구에서 많이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 미식 축구는 텍사스 지역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1970년대 TV가 이제 보급형이 만들어지면서 NFL의 인기가 굉장히 성장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슈퍼볼 등 각종 축제로서의 이미지가 좀 굳어졌어. 그런데 이제 1971년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하고 메이저리그 사무국 간에 이제 갈등이 나서 선수들이 일부 노조들이 파업을 해요. 당시 이제 데드볼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점수도 잘안 나는 그런 이제 투구 타자에 휩쓸리면서 뭔가 좀 약간 재미가 없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이제 NBA 농구까지 생겨나죠. 배스켓볼. 그래서 그 NFL은 이제 메이저리그를 근소한 차이로 좀 따돌리고 그 인기 스포츠가 돼요. 자,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제 피트 로즈가 역대 최다 안타 기록을 세워내긴 하는데 피트 로즈는 현재 그 역대 안타 기록만 그 가장 많이 세워놓고 그 인정받지를 못해요. 명예의 전당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감독 시절에 승부 조작을 해버려가지고 야구계에서 영구 제명됐어요. 그래서 그가 세운 안타 개수만 남아있어요. 그의 기록은. 그렇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그 약간 대약물 시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삼진다는 기교파보다 약물의 힘에 의존한 파이어볼러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타자들 중에서도 그런 뭐 베리본즈, 세미소사, 마크 맥과이어 이런 선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홈런 시대가 다시 되니까 그 팬들은 좋아해. 화끈한 야구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베이브루스가 한번 그 흥행을 일으켰듯이 이런 그 세미소사하고 마크 맥과이어의 그 홈런 경쟁 아마 1999년이었을 거예요. 그 시대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때 이제 굉장히 그 맥과이어 그때 세미소스 그전까지는 베이브루스가 시즌 60 홈런 쳤던 적 있고 그61 홈런인가 어쨌든 그리고 그거를 로저메리스가 기록을 깼었고 그거를 이제 마크 맥과이어하고 세미소사가 둘다 깼어요. 둘다 깼는데 그래서 70 홈런까지 났어. 그랬더니 웬걸 2001년에 베리본즈가 그 73홈런을 했죠. 이 73홈런의 기록이 나올 때 71번째하고 72번째 홈런은 이 박찬호 선수가 허용을 했어요. 하필이면 박찬호야. 자, 그래서 그 빅맥 마크 맥과이어가 맥도날드 그 광고에 막 나오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때 시카고 컵스하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팬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깨끗한 타자들 중에서는 켄 그리피 주니어. 그리고 이제 당시 막 이제 베리본즈가 홈런 신기록에 막그 도전하는 그 시대였어요. 2000년대 초중반에는. 그래서 2006년에 이제 베리본즈가 그러니까 2003년인가 2004년에 본즈가 그 윌리 메이스의 기록을 넘었고 이제 2004년에 700 홈런을 넘었죠. 그리고 2006년에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넘었고 그 2000,
2007년에 헹크에런의 기록을 넘게 되죠. 그때가 이제 베이브루스 시대 이후 메이저리그가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고 지루하지 않은 그 최고의 전성기로 기억을 하죠. 그래서 상업 인기 컨텐츠가 돼요. 근데 2005년에 호세 칸세코가 자서전에서 스테로이드 시대 이후 그 타자들의 상당수가 약을 빨았다. 이 약을 빨았다. 그거를 밝히면서 그 미국 야구계는 이제 멘붕이 와요. 그 칸세코가 자서전에 의해서. 그래서 뭐 베리본즈, 세미소사, 마크 맥과이어, 로저 클레멘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거야. 하지만 그때는 별로 영향을 못 줬어요. 왜냐면 그때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 시애틀 마리너스, 텍사스 레인저스, 뉴욕 양키스를 거친 알렉스 로드리게스,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에 있던 매니 라미레스, 그리고 데이비드 오티즈, 그리고 그 지금 명예전당에 들어간 블라디미르 게레로 들어갔나 이번에? 그리고 알폰소 소리아노, 데릭 지터는 아직 자격이 안 되죠. 그 데이비드 라이트, 에이디안 벨트레, 아직까지 현역이에요 벨트레, 칼로스 벨트란, 더스틴 페드로이아 뭐 등등 굉장히 막 스타들이 막 나와. 조시 베켓 이런 선수도 나오고, 그리고 양키스 구단주였던 조지 스타인베너, 지금은 헹크 스타인베너죠, 구단주가 아들 그 보스. 그래서 이제 악의 제국이 되죠.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 2004년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밤비노의 저주를 깨면서, 그래서 이제 각각 스포츠 방송국들이 개국이 막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2007년 미첼 리포트에서, 2007년 그런 미첼 리포트에서 한번 그 타격을 입은 이후로 그 이제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이 또 터져요. 2010년대 이 바이오제네시스 스캔들에서는 에이로드 등이 또 약물을 복용한 것을 밝혀져요. 그래서 그 이제 도핑 검사가 단순한 소변 검사에서 이제 혈액 검사로 바뀌어버리면서 이제 다시 그 뭐냐 투구 타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메이저리그의 시청률이 인기가 전보다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다시. 특히 진짜 그 자체 프로야구 리그가 없었던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이런 중남미 등지가 그 이제 자체 리그를 그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런 왕년의 대스타들이 또 은퇴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이제 고령 팬들만 남게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새로 취임한 커미셔너 롭 맨프레드가 이제 야구의 전통과 역사를 고집하지 않고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젊은이들을 끌어모기, 야구의 근본을 흔들더라도 인기 부활을 도모하겠다 하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작년부터 자동 고의 사고가 나온 거죠. 자동 고의 사고 제도가 나왔고, 뭐냐, 약간 지금까지 누려온 흥행과 인기 탓에 약간 나태해진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홍보 마케팅, 약간 이런 것도 좀 인기가 좀 떨어진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또 이제 보급이 되면서 팬들은 던지고 치고 달리는 시간보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야구를 딱히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야. 좀 줄어든 거예요.
경기 시간도 길고 그 중간중간에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지루하다. 약간 이런 얘기도 많아져서 이제 그 시간 단축. 이제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한 그 스피드업 규정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야구는 이 스피드업 규정이 생겨나고요. 그 이제 공격 제한 시간 뭐 이런 것 등을 딱그 두는 거지. 그래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뭐 오히려 미국에선 별로 흥행 못해요. 그 미국 출신의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생각보다 출전은 많이 안 해. 오히려 막그 유대인 출신들은 막 이스라엘로 출전하고 아니면 다른 자국 선수들이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해서 그런 이제 메이저리그로 그 일자리를 얻어서 아니면 다른 해외 리그에 일자리를 얻어서 그런 해외 리그 가는 정도로나 쓰지. 이게 메이저리그 팀들이 자국 그 자기 팀 선수들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차출하는 걸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 그 작년에 그 추신수 선수도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안타깝게 못 나왔죠. 팀에서 하도 부상이 많았던 선수다 해가지고 차출을 불허해 버렸죠. 어쨌든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롭 만프레 원래 그 버드 셀릭이라고 예전에 그 커미셔너가 다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최고의 위기가 있었어요. 1994 그때 1990년대 후반에 다시 홈런 레이스가 그 일어나게 된 약간 그런 계기가 있을 때는요. 그게 있었어요. 뭐냐? 그 1994년에 선수노조 총파업으로 인해서 그때 1994년에 월드 시리즈가 열리지를 못했어요. 시즌이 조기에 끝나버려가지고 월드 시리즈를 못하고, 그 1995년도 약간 시즌 길이가 좀 줄어들었어요. 잠깐만. 자꾸 손이 좀 뭔가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요. 그 제가 지금 손톱에 좀 신경을 쓰는데, 야구 선수들 특히 투수들이 이런 손톱에 굉장히 막그 민감해요. 이 손이 그 긁히는 것 때문에요. 이게 그손 긁히는 것 때문에 이 손톱 쓰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수들은요 막 손톱에 매니큐어까지 발라요. 막 손톱이 깨지고 막 그러면 갈라지고 그러면 이막 특정 구질을 구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먹어요. 그래서 투수들은 매니큐어까지 발라요. 그래서 이제 야구 중간중간에 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투구 제한 시간 스피드업 제도를 그 두고, 그래서 경기 시간 이제 평균 10분을 단축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이제 자동 고의 사구 제도가 생겼죠. 그리고 약간 그 코칭 스태프의 마운드 방문 시간, 그리고 이닝 사이의 광고 시간, 선수들의 투구 피칭 연습 시간 이런 걸다 단축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좀 좁혔고, 그래서 홈런이나 압도적인 구위로 삼진 잡아내는 투수들이 많아지도록 그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요, 그 호세 바티스타가 그 배트플립이 굉장히 그 예수 막 압도적이었거든. 막 이렇게 딱친 다음에 홈런 딱 치고 나서 원래는 그 배트를 던지면 안 돼요, 위로. 근데 플립은 이렇게 치고 찍 그냥 호세 바티스타는 그냥 슉 배트 날려버리고 그 훅훅 뛰거든요. 네, 박병호 선수의 그 배트플립이 사실 좀 약간 스무스하죠. 이게 공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의 그 배트플립이 조금 그 그래도 좀 스무스한 편이에요. 이렇게 딱 치면서 자연스럽게 배트에 손을 놔요. 이렇게 맞는 순간
맞는 걸 날라가는 거 확인 안 했어. 원래는 그게 약간 좀 비매너거든요. 이렇게 딱 치고 그 확인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이렇게 그 뛰면서 옆에다 내려두고 가는 건데 그 그래서 이제 배트플립이라고 배트플립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배트플립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배트플립이 욕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배트플립이 욕 먹는 이유가 있는데, 자, 이거 동영상만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배트플립. 잠깐만요. 저 프레임 좀 낮출게요. 자, 이렇게 날린다? 이렇게 배트를 날려요. 잠깐만. 왜 이리 버벅거리지? 좀더 낮춰볼게요. 화질이 좀 안 좋나? 이거 박병호 선수 배트플립.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냥 배트 날려. 배트 슉 날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배트를 저렇게 날려버리네. 박병호 선수 9번 나온다. 빠던 되게 잘해. 라이언 하워드, 데이비드 오티즈. 저 정도 배트 던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리나라는. 저렇게 날려버려? 황재균이었어? 호세 바티스타, 얘죠? 저러고 뛰어. 한번 이렇게 저렇게 날리고, 공을 한번 날아가는 거를 쫙 보고, 그렇게 뛰는 건데, 원래는 저러면 약간 좀 예의가 아니거든요? 야시프 이그? 애리조나 디백스인가? 박병호? 오티즈? 잠깐만. 추시수 선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없나? 그래서, 이런 배트플립. 슉! 그냥 이렇게 날리는 거야. 쏘고, 슉, 날리고, 지켜보고, 쭉 가는 거. 자, 그렇구요. 잠깐만 좀쫙 볼게요. 자. 이렇게 쫙 보고요.
이렇게 쭉쭉 날리고. 하이. 페네이 파크네? 근데 저기 잡혀. 저건 파울이죠. 자, 저렇게 날아가고.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배틀을 뭐 던지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 요즘 배틀 플립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이 뭐라고 안 하는 게그 이제 던진다면 그 줄여서 빠따 던지기, 빠던이라는 말로 그 사용하는데요. 그 약간 그 일종의 개인기예요. 그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야구의 그 타격 교습법, 그래서 타격 교습법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 타격이 연결 동작이라서 그 배트플립에 대한 인식이 딱히 뭐가 없었어요. 좀 세레모니로 인식을 해도 지금은 관대해요. 우리나라는 그 팔로우 스윙 끝날 때까지 배트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 가르치는데, 그 배트를 놓고 빨리 1루로 달려가기 힘들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KBO 리그에서는 박병호 선수가 이런 걸 되게 잘해. 근데 메이저리그 사례에서는요, 옛날에는 홈런을 치고도 투수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세레모니를 간결하게 했어요. 근데 1990년대 이후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뭐냐, 예전에 브랜든 나이트가 박병호 선수한테 그런 적이 있어. 너는 한국에서 뛰니까 괜찮은 거다. 미국에서 그랬으면 바로 다음 타석에 히트 바이 피처를 날라올 것이다. 근데 2015년 포스트 시즌 때 호세 바티스타가 그 이제 배트 플립을 한 거예요. 캐나다 전역을 뒤흔든 거야. 그래서 약간 투수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약간 요즘은 그런 주장이에요. 아니, 투수가 잘못해가지고 홈런 맞은 주제에 타자가 그런 그 세레머니 하는 거를 왜 눈치를 봐야 되냐, 이런 거? 어쨌든 강정우 선수도 한번 그 배트플립 그 비슷한 그런 거를 한 적이 있죠. 그리고 예술은 이제 호세 바티스타. 그래서 그런 완전히 그 임팩트 있는 그 빠던을 해버리는 바람에 벤치 클리어링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KBO 리그의 배트플립을 보면, 아니, 호세 바티스타의 빠던은 애교였다, 약간 이런 정도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젊은 층을 좀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메이저리그도 그 배트플립, 그이 약간 젊은이들 시선을 끌수 있는 그런 이 빠던에 대해서 약간 그런 관대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 황재균 선수 그 빠던 잘좀 잘하죠. 하여간 뭐 그래요. 어쨌든 뭐 갑자기 배트플립으로 얘기가 좀그 흘러가고 있긴 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배트플립을 해야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메이저리그가요, 그
뭐냐, 2015년 포스트 시즌 때, 그, 호세 바티스타가, 그, 토론토에서, 자기 홈 경기에서, 그, 배트 플립을 엄청나게 그 임팩, 막 이렇게 딱친 다음에, 막, 예! 한 다음에, 배트를 그냥, 저 멀리 그냥, 슉! 날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뭐냐.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캐나다에서 갑자기 야구의 인기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 어쨌든. 근데, 그, 투구 타자가 완화되게 되면서 오히려 경기 시간이 늘어나고 있죠, 요즘은. 그래서 요즘은 이제 피치 클락을 그 도입할 것 같아. 올해부터는. 그, 초시계를 달아, 농구는 그 팀이 공격권이 바뀌면요, 그, 슈팅 제한 시간이 있고, 그, 슈팅 제한 시간 안에 그, 슛을 안 하면, 그, 공격권이 다른 팀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야구도 20초 안에 투수가 공을 안 던지면, 이제 타자에게 볼을 카운트를 하나 늘려주는 거야. 볼을 선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야구가 뭔가 전통을 고집을 하느라 그만큼 예전과 아무것도 또 변하지 않았다. 약간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약간 좀 이제 광고 같은 걸 출연을 많이 하는 편이죠. 맞아요, 복카운트 싸움 재밌죠. 그래서 요즘은 아 근데 그거 20초 룰인데 주자가 있을 때는 25초 룰. 주자가 있을 땐 25초 룰이에요. 제구력 투수가 요즘은 좀 불리해졌어요. 그 스트라이크 존이 좀더 좁아져가지고. 그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게 이제 자동구위 아구 제도가 있죠. 컴퓨터 야구 게임에서 그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고의사구 처리가 되잖아요. 투구수 4개 아끼고. 그런 것처럼, 그, 아예 자동 고의사구 해가지고, 고의사구를 그, 볼 일부러 그 멀리 밖으로 빼서 그 4개 던지는 그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자동 고의사구는 사실 약간 좀 아쉽기도 한 게, 이게 고의사구를 막 이렇게 어정쩡하게 던지다가, 좀 어설프게 던지면, 그 타자한테 타자가 일부러 밖으로 멀리 스윙하면 그 고의사구 칠수 있거든요. 그 고의사구 받아쳐서 막 2루타 만든 선수도 있고요. 그 고의사구로 던지는데 공이 빠져서 와일드 피치가 된 경우도 있어요. 하여간 그런 약간 묘미도 있어. 인간적인 묘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소를 없애버린 거야. 올해부터는 그 KBO 리그도 자동 고의사구가 있죠. 올해부터 KBO 리그도 그 자동 고의사구가 있어요. 자, 그렇구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런, 각 국가들의 야구 전례들. 그, 뭐냐. 이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좀 스포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봄에서 가을까지 리그를 진행하는 나라들이 많고요. 이제 중남미 지역은요, 멕시칸 퍼시픽 리그, 그 베네수엘라 리그, 푸에르토리코 리그, 도미니카 리그, 그리고 뭐 호주 리그 이런 데는요, 지역의 특성상 메이저리그가 시즌이 없을 때그 겨울 리그를 해요. 그래서 그런 그 도미니카,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이런 데그 윈터 리그에서는요, 그 그런 윈터 리그 팀은요, 이제 그거예요. 그 메이저 리그 선수들이 약간 단기 임대 형식으로요,
여름 시즌에 부상이나 뭐 여러 가지로 경기 경험이 좀 적었던 그 여러 선수들을요, 약간 그 임대식으로 그 윈터리그를 보내주기도 해요. 그 기량을 위해서. 그리고 마이너리그 선수들 중에서도 한 트리플 A급은 생계 유지할 정도의 월급은 받아요. 하여간 그렇고, 그 KBO 리그에 오는 외인들 중에 꽤 많은 선수들이 윈터리그에서 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자기의 몸값을 위해서, 다른 그 리그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요, 그냥 사시사철 야구한다 보시면 돼요. 그 강정호 선수요? 아직 그 비자가 나왔다는 소식은 없어요. 근데 올해 강정호 선수가 피츠버그 파이어리츠하고의 그 계약이 마지막 해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작년부터 제한 선수 명단에 있기 때문에 일단 강정호 선수는 지금 연봉을 못 받고 있어요. 연봉 안 줘도 돼요, 제한 선수에 있으면.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에 야구가 들어온 시점, 그 1896년 경성에 거주하는 미국인들과 미국 해병대원들의 친선 경기가 있었대요. 그게 한반도에서 열렸던 최초의 야구 경기고요. 이제 서재필이 창간한 독립신문에서 그 기사를 써서 확인이 됐어요. 디 인디펜던트 해가지고 독립신문. 그래서 서재필이 1896년 6월 25일에 그낸 기사에 6월 23일 오후 3시 훈련원에서 경기를 했다, 약간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서재필이 당시에는요, 그 이제 미국인으로 귀화를 했어요. 서재필이 미국인으로 귀화를 해서 필립 제이슨이라는 미국 이름을 쓰고 있었고, 6번 타자 겸 중전수로 출전해서 2득점을 했다, 그런 기록이 독립신문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초의 한국 야구단을 설립한 사람은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필립 질레트. 그 질레트, 그 면도기 회사 있죠? 질레트 면도기 브랜드. 필립 질레트가요, 1904년에 황성 YMCA 야구단을 만들었어요. 이를 소재로 이제 YMCA 야구단 영화가 있죠. 그이 필립 질레트는요, 한국 이름도 있어요. 길예태. 길예태라고 한국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선수한테 이제 이영민 타격상을 좀 주는데요, 이 당시 일제 강점기 때 유명했던 선수로 이영민 선수가 있어요. 이영민 선수는 당시 이제 일본 대표팀에 선발해서, 그다음에 이제 당시 이제 미일 친선 경기 때 베이브루스하고 맞대결한 적도 있어요. 베이브루스하고 그 인증샷 찍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마련업에는 이제 몇 명의 선수가 일본 초창기 프로리그에서 뛰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그 1950년대 김영조 선수, 김영조 선수가 한국 야구를 정착시키는데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 박현식 선수, 뭐 김양중 선수 등등. 김양중 선수는요,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하고 친선 경기에서 그 스탯 뮤지얼을 삼진으로 잡은 적도 있어요. 그 명예전당 들어간 선수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그저 이전까지 있던 실업 팀들이 다 해체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다시 그 실업 야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최고의 슬러거 김응용, 현그 야구 소프트볼 연맹 그 회장 있죠. 그리고 제일 교포 출신으로 왼손 투수 김성근. 김성근 투수 출신이죠. 그리고 백인천, 이원국 등의
이런 실업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최동원 선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1982년에 이제 KBO 리그가 시작이 되면서 그뭐 선동열 감독 이런 경우도 이제 생겨났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KBO 리그는 총 10개의 구단이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약간 그 뭐시냐 다른 이제 세계 야구 소프트볼 총연맹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그 뭐냐 지금 야구를 하는 나라들 중에 미국, 일본, 대한민국, 대만 이네 개의 나라 정도가 팀당 100경기가 넘는 프로리그를 운영해요. 대한민국 KBO 리그 지금 팀당 144경기죠. 그래서 이런 빅4, 물론 대만은 지금 팀이 4개 정도로 크게 줄었지만요. 대만은 요즘 팀이 줄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요. 프로리그 선수들이 아직도 그 투잡을 뛰어서 저녁에 퇴근해서 리그 경기를 한대요. 호주 리그에서 4달 동안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출전해야 2,500달러를 받는다. 그 구대성 코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하여간 현재는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가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인기가 활발하게 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그 출전하는 나라들 정도나 약간 야구가 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나라들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글쎄요. 다른 나라에서는 글쎄 옷이다.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요즘 그 뭐냐 체육 좋아한다고. 어쨌든 야구가 아직 아시안 게임에선 퇴출이 안 됐는데 올림픽에서는 지금 좀 그래요. 그렇고요. 일단은 이제 그런 KBO 리그는 그래서 1982년부터 시작이 됐고 현재 그 약간 리그 레벨차 논쟁 약간 그런 게 있다. 그 왜냐면 KBO 리그, NPB, 메이저 리그 이빅3 리그의 그 실력 차가 계속 지금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논쟁은 그 이제 박찬호 선수가 다저스에서 활약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제 그 논란이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1982년 이제 한때 마이너리그 유망주였던 박철순 선수가 22연승을 포함해서 24승에 평균자책점 1.84를 기록했고 백인천 선수 한때 일본 타격왕 출신이었는데 나이가 많았는데 KBO 리그에서 유일하게 4할 타자예요. 그래서 그 실력차가 안드로메다급이다. 약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1983년 한때 이제 82년에 국가대표로 나섰던 선수들이 돌아오긴 했는데 지금은 억대 연봉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장명부 선수는 그 1983년에 427이닝을 던지고 엄청난 그 임팩트를 보였었죠. 1990년대 슈퍼게임 각종 그런 한일 친선 대회에서
그런 실력차도 꿈 많이 드러났었죠. 하여간 그랬는데 근데 사실 그래요. 그 뭐냐 사실 근데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는 것 자체가 과연 단순히 한일 프로야구 수준 뛰어넘는 실력일까요? 딱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메이저리그 가는 건요, 해외 리그 가는 건 그거예요. 리그 간의 격차 이외에도요, 문화적 차이도 좀 크고요, 음식도 다르지, 그 이동 거리도 다르죠. 그리고 이제 팀 동료들하고의 소통 문제도 있고, 언어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훈련 방식의 차이들도 있고. 그래서 기껏 진출해도 적응이 힘들어서 금방 돌아온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름 수준이 꽤 올라갔다 이런 걸 우리가 느꼈을 때는 제1회, 2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그때 제1회 때는 우리가 미국을 이겼고, 그때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막 엄청나게 출전한 미국을 그냥 꽉 이겨버렸고, 그리고 그 일본을 상대로 두 번이나 이겼죠. 세 번째는 졌지만. 근데 이제 2013년, 2017년 때 계속 1라운드에서 광탈하면서 이제 좀 약간 거품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근데 1회대회 때는 사실 박찬호, 서재응, 구대성, 김병현 등 타한테 메이저리그에서 잘 뜯던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타석의 주축도 당시는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서 뜯던 선수죠.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그 일본 시절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던 선수였어요. 이승엽 선수는. 당시에는. 그런데 2009년에는 국내 및 일본 파들의 그 중심이었어요. 메이저리그 선수는 추신수 선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원 메이저리그를 이루어졌던 그 베네수엘라 팀은 4강전에서 그 칼로스 실바를 완전히 두들겨버렸죠. 그래서 일본 대표팀도 미국 대표팀을 처참하게 깨버리고. 하여간 그래서 지금은 메이저리그 갔다 온 선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숭배하진 않아요. 서재응 선수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커리어 중에 서재응 코치도 10승 시즌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KB 리그 와서도. 그러니까 그 어쨌든 짬그 약간 근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 사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이제 모두가 출전하지 못해요. 막 일부 선수들은요, 아니, 일부 팀들은요, 자팀 선수들의 그 차출을 거부를 해야 되는 거.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없거든요, 법은. 그러니까 그 단기전에서 사실 많이 이기고 많이 지고 그게 사실 그 전체 수준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올스타하고 일본 올스타하고 그 이제 몇번그 경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때 보면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그 비행기를 타고 오고 시차에 의해서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일본에서 했거든. 그 포스트 시즌 그 진출팀의 그 선수들은 대부분 휴식 차원에서 출전도 안 했어요. 어쨌든 그 한두 경기를 표본으로 잡아서 뭐 재단하는 건 사실 좀 힘들기는 해요.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약간 그런 표본을 모으는 데 사실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강정호 선수, 류현진 선수, 뭐 박찬호 선수, 뭐 이런 경우, 추신수 선수 이런 경우는 진짜 되게 특이한 경우, 엄청난 엘리트였던 거야. 하여간 어쨌든 대한민국 KBO 리그에서는 사실 그래 뭐냐 그럼 파워는 아니에요. 문제 파워가 문제는 아니에요. 의외로 컨택이 잘안 돼. 류현진 선수가 삼진율이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에릭 테임즈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강정호 선수도 메이저리 KBO 리그를 거쳐서 메이저리그를 간 경우는 이제 그 타율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도 이제 장타력, 출루율 이런 게 좋아서 이제 OPS가 높아서 생산력이 많이 좋아진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맞으면 장타가 되긴 했는데 맞아서 인플레이를 되기가 힘들었죠. 컨택이 너무 안 좋아서. 어쨌든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요, 일본인 투수들이 오히려 메이저리그 가서 삼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그 이제 일본산 스플리터에 잘 적응을 못해요. 하지만 피홈런도 겁나게 늘어나죠. 뭐 다르비슈, 마스자카 이런 선수들 다 스플리터 던졌죠. 히로키 구로다, 뭐 지금은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엄청나게 잘했었죠. 그 임창용 선수도 그 일본에선 굉장히 잘했었어.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이제 빠른 공이 시속 150km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거를 좀 약간 메이저리그 타자들이요, 잘 공략을 해요. 물론 쉽게는 공략 못해. 높은 공은 반드시 홈런은 맞아요. 자, 그래서 진짜 빠른 공 92만 원 타자들 압도했던 거는 진짜 박찬호 정도? 다르비슈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변하고 다양한 구종이 다양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시아 투수들은 구원 투수가 아닌 이상 이제 자국 리그에서 써먹던 그 구위들이 이제 안 먹힌다는 것을 일찍 알고, 그래서 다른 이제 투심, 싱커, 커터 등을 같이 던지면서 좀 뭔가 안전적으로 맞춰 잡는 운영을 잘 하는 투수들이에요. 류현진 선수도 그걸 잘하는 거고. 근데 이제 내구성 문제가 좀 약간 그좀 있었죠. 다르비슈가 2014년 가을에 토미존 서재를 받고, 그래서 2015년 1년 쉬었고, 류현진 선수가 2015년 어깨 수술을 받으면서 또 1년 반을 통째로 쉬어버렸었죠. 물론 이제 고교 시절부터 메이저리그 가기 전까지 자국 리그에서 엄청난 혹사를 했던 선수들이었지만, 박찬호 선수는 스타프가 좀 강했고, 근데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 오히려 불펜 투수 관리 및 육성 훨씬 더 잘해요. 선발 투수는 모르겠지만. 그렇고요. 이치로 같은 경우도 타격 스타일 약간 좀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살아남은 경우인데, 이치로 스즈키는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추신수 선수가
그래서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뛴다면 예전처럼 아예 안 통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김현수 선수도 메이저리그 계약을 좀 했던 적이 있었고, 뭐 KBO 리그는 진짜 밑바닥부터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발전 속도가 현재 빨라 보이는 거지. 이제 메이저리그는 이미 저마치 앞서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들하고 그런,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계속 그렇게 꾸준히 경기를 하다 보면요, 그좀 뭐냐, 약간 이런 질문을 추신수 선수가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1년 내내 뛰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 뭐냐, 장기 레이스 할 경우 그게 좋은 조합은 아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무조건 이제 신들만의 리그는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 선수도 얼마든지 갈수 있다는 거. 직행한 선수도 많고, 뭐 이제 우리 일본이나 KBO 리그 팀이 메이저리그 팀하고 붙어서 한 판도 못 이긴다, 그런 얘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한 세네 번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메이저리그는 일단은 전 세계에서 제일 야구 잘하는 사람들 리그인 건 맞아요. 그나마 지금 이제 KBO 리그를 거쳐서 메이저리그를 직행한 선수들 중에서는 류현진 선수, 강정호 선수 두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강정호 선수는 그 품행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좀 그게 안타깝고요. 류현진 선수가 사실 좀 앞으로 좀더 두고 봐야지 알것 같고요. 그 부상만 아니면 일단은 리그 빰의 양과 질에 있어서 일단은 메이저리그 수준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나마 이제 각 자국 리그에서 리그를 씹어먹은 수준의 선수들은 약간 좀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좀 좋은 대우를 받을 수는 있다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다른 나라 리그에서 어느 정도 검증은 거치고 온다는 거죠. 프로리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대우는 좋아요, 그게. 그리고 지금은요, 약간 이제 엠스플에서요, 이제 위성 비용이나 기타 스튜디오 지원금까지 메이저리그 측에서 돈을 줘요, MBC 쪽에. 지금 현재는 그 현장 중계까지도 전액 메이저리그 지원이에요. 그래도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굳이 한국인 선수가 출전하지 않더라도 빅네임 팀들의 경기 시청률은 굉장히 좀 좋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매니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방송 중계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뭐냐, 클레이튼 컷쇼, 뭐 마이크 트라우트 뭐 이런 선수들 막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진짜 박찬호 선수가 진짜 위대한 게 그런 세계 야구의 무대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준 거지. 진짜 그 김성근 전 감독도 가장 세밀한 데이터 야구는 미국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렇고요. 구대성. 참 구대성도
그 한미역으로 모두 갔다 왔죠. 이상훈 선수도. 예, 이상훈 지금 코치죠. 피칭 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이치로도 많이 그 객관적인 평가를 하죠. 추신수 선수도 그렇고. 자, 김선우 해설위원. 김선우 해설위원은 쿠어스 필드에서 셧아웃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뭐냐, 김선우 선수도 사실 진짜 국제 계약 시장의 초거물급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들도 메이저리그 흉내내고 따라하면서 그 자국 야구의 역사가 이어진 거고요. 격차를 많이 줄이긴 했어도 좀더 이제 발전이 더 필요한 케이스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필립 질레트 좀 지우고. 자, 이제 클레이튼 커쇼가 있어요. 자, 베이브루스는 좀 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유현진 선수, 박찬호 씨. 그리고 박병호 선수. 이승엽 선수 은퇴했으니까. 이승엽 선수가 진짜 합법적 병역 브로커였죠. 뭐, 얘들아, 니들 면제다! 뭐 이런 거. 얘들아, 니들 면제다! 하여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세계 야구는 진짜 요즘은 이제 그런 이렇게 피지컬적으로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피지컬적으로 선수들은 좀더 좋아지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도 그렇지만. 근데 아직도 그런 기존의 이제 그 특정 스포츠 종목의 강국이었던 나라들은 네, 여전히 그좀 이제 많이 좀 따라가려면 멀죠. 많이 멀어요. 많이 머는데 그 약간 이제 잠깐만 이거 일로 보낼게요. 거 보니까 그 컷쇼가 데뷔했을 때그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네. 자, 그래가지고 그래 아직 이제 그런 세계 야구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수록 뭐 야구는 점점 더 재밌어지겠죠. 이게 제 생각이에요. 여기까지가 저의 생각이고, 일단은 네, 야구라는 종목 자체가 그렇게 쇠퇴할 것 같지 보이진 않아요. 어떻게든 뭔가 돌파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일단은 메이저리그 쪽에서 그런 그 일단 세계 야구의 그 발전에 의해서 많이 각성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생겨요. 야구의 세계화가 좀 많이 더디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일단 그래서 그런 레벨 차이? 그러니까 그렇게 레벨 차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해외 리그끼리 진짜 객관적으로 붙어봐서 그런 거하고 한 선수가 이쪽 리그에도 가보고 이쪽 리그에도 가보고 약간 그런 거를 좀잘 이게 데이터가 좀더 많이 쌓여야지 확실히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에릭 테임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KBO 리그에 와서 그 타격에 좀더 눈을 뜨고 그래서 이제 미러키 브루아스 하고 그 대박 계약을 이뤄서 그 나갔죠 다시 에릭 테임즈는 그렇게 됐고. 그리고요, 그 이제 메이저리그 우리나라에 오는 KBO 리그에 오는 그 외국인 선수들의 수준은요, 이제 트리플A에서는 이미 리그를 씹어먹어요.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주전으로 오래 못 버티는 선수들, 약간 후보에 머무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보통 그런 쿼드A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선수들을 이제 주로 KBO 리그에 많이 데리고 오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성공했던 사례가 더스틴 리퍼트, 뭐 헥터 노에시, 앤디 베네켄, 뭐 이런 선수들이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특히 더스틴 리퍼트가 약간 그런 걸 많이 보여줬죠.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살아남기엔 약간 그런 어려웠던 케이스였는데, 그 오히려 리퍼트는 이제 KBO 리그에 와서 약간 그런 한국 문화에 적응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제 KBO 리그 선수로 뛸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리퍼트처럼 이제 KBO 리그에 왔었던 선수들 중에 스카프록터라고 있어요. 스카프록터는 그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주로 구원투수로 뛰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KBO 리그에서도 마무리 투수로 뛰었어요. 근데 이제 프록터 같은 경우는 2006년 때그 100이닝 투구하고 좀 약간 좀 그런 혹사를 했던 이력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KBO 리그에 와서 이제 마무리 투수로 좀 나름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너무 블론 세이브가 많았던 거야. 재기약 못했죠? 막 너무 임팩트 있는 블론 세이브를 너무 많이 해버렸죠? 스카프록터는. 그래서 가끔 뭐 어떤 두산 팬들은 막 프록터 개새끼야 막 이렇게 트위터에 막 올리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랬고요. 아이고. 일단 그래서 적응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해외 리그에 가서 그거는 진짜 다른 나라의 그런 문화에 잘 적응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거기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서로 적응을 하면 그런 팀 동료들도 잘 챙겨주고 그런 팀 동료들이 또 여러 가지도 또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경기력도 많이 그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계기,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내 녹화는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